이게 진짜 간지템으로 쓰는 건데 진짜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사용해보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맛있어서 되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거 영상 찍는 시점이 지금 설 한참 전이어가지고요. 올라갈 쯤에는 저도 이미 명절을 잘 보내고 났을 때겠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 가방을 탈탈 털어볼 건데 오늘 약간 되게 자유롭게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찐 애정템들까지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완전 탈탈 털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한번 가방을 털어봅시다. 먼저 가방을 털기 전에 제가 최근에 정말 정말 잘 들고 다니는 요 네 가지 가방부터 가볍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디자인의 가방은 딱 봐도 완전 겨울을 위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런 게 특장점인 가방인데 얘가 수납력도 되게 좋고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진짜 가벼워요. 이거는 그래서 특히 좀 귀엽게 입고 다니고 싶을 때 같이 코디를 해서 들고 다녔던 가방이에요. 제일 제 취향인 것 같아서 하늘색 컬러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거 제 블로그 보고 많이들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RSVP. 이거는 제가 연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후로도 꾸준히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가방 디자인 자체가 되게 깔끔하게 클래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약간 클래식한 코디를 할 때 가장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특히 치마 입을 때. 그리고 이거 가방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거 가방을 들고 나가서 술을 먹으면 항상 만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무서워가지고 안 들고 다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다친다고 해야 되나? 자석 여닫인데 좀 쉽게 열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수납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편하기는 했는데 닫힌 부분이 살짝 아쉬웠다? 근데 디자인은 클래식해가지고 이거 유튜브 영상에도 댓글 가장 많이 달리더라고요. 원래는 미니뮤트 그 사각 가방을 미니백에서 제일 많이 들고 다녔는데 이거 생각보다 들고 다니기도 되게 편하고 디자인이 좀 귀여워서 그런가? 코트 입을 때 매치하면은 정말 귀엽더라고요. 근데 미니백이라서 뭔가 많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되게 가벼운 것들만 넣고 다니고 작은 에코백 같은 것도 같이 챙겨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가죽도 되게 편하고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고요.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 제가 투티의 브랜드 눈여겨보고 있다고 아마 지난 여름에 한번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 디코백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 재입고 기다리다가는 목이 빠질 것 같아서 이 디자인을 먼저 구매를 했는데 요즘 진짜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필름카메라랑 막 책 같은 거 여러 개 들고 다니다 보니까 되게 넉넉한 사이즈 가방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디자인이 진짜 미니멀하면서 저도 뭔가 프렌치 느낌도 살짝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친구는 보고 검정 고무신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잘 착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수납이 뒤에도 이렇게 넉넉하고 막 여러 가지 넣어도 빵빵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런 캔버스백 거의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가죽 디자인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한번 홈페이지에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방을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탈탈 털 거예요. 파우치부터 해가지고 아 근데 가방 털기 전에 여러분 저 오랜만에 향수를 바꿨어요. 바로 르라보 제품이고 어제 막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이 르라보만큼 특색 있는 향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제 취향이기도 하고 우디한 게 되게 다른 향들이랑 고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샘플로 사용했던 것 중에서 저는 로즈를 되게 잘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즐리 포장할 때 이 로즈를 항상 같이 뿌려가지고 보내드렸었는데 진짜 항상 그 사이트 게시판에 같이 뿌린 향 이름이 뭐냐라고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로즈를 샀어요. 르라보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면 매장 그 자리에서 마지막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숙성 기간이 2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얘를 못 쓰고 그리고 이거는 간지템으로 들고 다니는 선글라스거든요. 원브릴리언트 제품이고 엄청 세일을 하길래 두 제품을 같이 구매를 했어요. 디자인 자체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은데 뭔가 되게 더 간지가 나려면 이 제품이 더 간지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진짜 잘 안 쓰고 다녀요. 그쵸, 지금 요즘에 선글이를 쓰고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밖에도 잘 안 나가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가 더 귀엽나요? 뭔가 얘는 조금 알이 큰 느낌. 근데 되게 무난하게 괜찮은 느낌이고, 이게 진짜 간지템으로 쓰는 건데 저 약간 이런 이미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갑은 투티의 제품. 지난 여름에 구매해서 아직까지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혹시 제가 또 새 지갑을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파우치도 한번 같이 털어볼게요. 이거는 아이오 제품이고, 저는 합정 쇼룸에 직접 가서 구매를 했는데 색감들이 너무 다 예쁘고 재질감도 되게 다 다양해가지고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 요즘 취향인 빨강과 초록 컬러로 구매를 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 생일 선물 때도 이 파우치를 같이 줬습니다. 일단 바로 오늘의 유료 광고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정말 자주 추천을 드리는 브랜드예요. 웰라주 제품이고, 샘플부터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짜 어머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패드 제품인데,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토너 패드예요. 제가 패드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 아시죠? 저는 패드를 쓰기 때문에 토너를 정말 사용을 안 하는데 간만에 사용감이 확실히 다른 패드를 발견을 했습니다. 용량, 이게 사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진짜 엄청 촉촉한데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 없이 받아보고 사용을 했을 때 이거 뭔가 되게 화장하기 전에 팩으로 올려놓으면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보통 우리 패드 사용할 때 이렇게 팩처럼 올려두고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패드가 진짜 팩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일단 이 거즈 패드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되게 부들부들 하거든요. 다른 패드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정말 원단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데 원단 자체가 비건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을 해도 보풀이 안 나기 때문에 피부에 정말 자극이 없고, 얘가 되게 폭신폭신한 엠보싱이 보일 듯 말 듯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수많은 패드를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수분감은 이게 원탑이에요. 근데 또 보니까 정제수 대신에 또 히알수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용해보시면은 이거 되게 다르다 싶을 거예요. 요즘에 패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확실히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메이크업 전에 수분팩으로 사용하기도 좋고요. 그냥 가볍게 데일리 토너로 사용하기도 좋고, 진짜 각질 들뜬 부분이라든지 건조한 부분이 바로 케어가 되면서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네이버 프로모션이 들어가가지고 런칭 행사가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파우치템은 아닌데 제가 써본 트러블 스팟 중에 가장 효과가 빨라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넘버즈인 트러블 미라클 더블키트 스팟 앰플이고요. 막 생리 트러블로 올라오는 트러블이 이틀 만에 가라앉더라고요. 사용해보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이거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향은 약간 티트리같이 민트향이 살짝 나는 제품이고, 뭐 끈적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얇고 묽게 스며들거든요. 자기 전에 얇게 한 번만 레이어 해줬는데도 이틀이면은 좀 큰 트러블들이 되게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 파우치에서 립을 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즐겨 쓰는 틴트 세 가지입니다. 올 1월부터 되게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컬러가 조금 딥하죠. 그리고 얘가 조금 밝혀주는 틴트고, 얘는 웨이크메이크 워터 틴트입니다. 이거 필링 팁쉬 같은 경우는 이미 되게 SNS에서 핫하고 대란이더라고요. 보자마자 어머 저거 색깔 나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하고 저도 같이 올영 매장에서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고, 확신의 플럼 컬러. 저한테도 조금 무거울 정도로 되게 딥한 컬러고요. 그래서 저는 한 겹 정도만 바르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뱀피다, 뱀피. 딱 이름 그대로 뱀파이어 컬러예요. 이렇게 해서 둘 다 되게 딥한 컬러인데 겨울에 약간 이런 딥한 컬러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컬러에다가 이거 두 개만 바르면 제가 되게 아파 보여요. 그래서 밝혀주는 컬러는 이렇게 코랄 컬러로
이렇게 세 가지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다가 필링 팁시 같이 발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쓰고 있는 립밤은 이거 바비브라운 제품이에요. 이거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발라봤는데 컬러 립밤 치고 진짜 립에 영양이 딱 와닿는 느낌이더라고요. 끈적임도 하나도 없고요. 되게 부드러운 얇은 오일밤을 바른 느낌이어서 이거 바르면은 뭐 먹기 전까지는 되게 촉촉하게 입술 유지가 되더라고요. 딱 과하지 않게 입술 탱글탱글하게 연출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 너무 감사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공구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갖고 다니는 거랑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까지 한번 할게요. 이거 달바 손소독제인데요, 여러분. 케이스가 너무 이쁘죠? 이거 향은 되게 시트러스예요. 사실 제가 시트러스한 향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손소독제니까 가볍게 한두 번 뿌려주면 향 덕분에 뭐 기분도 살짝 전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들고 다니면 뿌릴 때 항상 친구들이 같이 뿌리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히 약간 이런 거는 자기 돈 주고 사기 아깝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거는 친구한테 선물해야 좀 좋은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봤을 때도 되게 예쁘장해가지고 일단 제가 요즘에 좀 가장 만족하고 있는 공구템은 이렇게 호박수, 야채수랑 요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이건 공구는 아니고 올영에서 항상 구매하는 세리박스 효소.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경우는 제가 공구로 여러 가지 구매를 해봤는데 솔직히 운동이랑 식단을 안 하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약간 이런 붓기라든지 이 이너 케어를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분이 이거 공구를 하길래 한번 보니까 이게 좀 체질 전환에 도움이 돼서 다이어트 할 때 약간 조금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붓기 케어. 그래서 저는 아침에 조금 우려서 먹고 있고 이 야채수 같은 경우는 이거 이름을 야채수로 하면 안 됐어. 그냥 구수한 차라고 했어야 됐어. 그냥 배추만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 호박수보다 훨씬 맛있어요. 되게 구수한 차? 아, 보리, 구수한 보리차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다 먹을 수 없는 야채를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야채를 공급을 해주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물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밤에 이제 그래서 한 물 2리터 정도는 꼭 먹게 해주는 제품들이어가지고 요즘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되게 열심히 먹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야채수예요. 이거 지금 1리터 끓여서 마지막 잔이고 맛있어서 되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이전보다 물을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제가 먹어본 콜라겐 중에 가장 만족한 제품이 이거 글로이거든요. 제가 먹는 콜라겐에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좀 그래도 탱탱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한 살 더 먹었다고요. 여기가 이렇게 조금 처지는 것 같고 피부가 이렇게 뭔가 늘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콜라겐을 먹어야겠다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먹어봤었는데 솔직히 이게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진짜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크게 효과를 본 게 없었는데 이 글로이는 한 5통? 5일 정도 먹었나 했는데 확실히 달라요, 피부가. 속광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콜라겐 제품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제 입에는 조금 되게 비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가루형보다 마시는 형이 조금 더 편했던 것 같고 하루에 한 개만 챙겨 먹으면 돼서 그냥 파우치에 넣고 다니고 있고요. 뭐 효소 여러 가지 먹어봤을 때 저는 그냥 세리박스 제품들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세리번나이트도 되게 잘 먹고 맛도 나쁘지 않고 특히 이거가 제일 화장실을 잘 가요. 제가 먹어본 효소 중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파우치에 같이 콜라겐이랑 넣어서 다니고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마우스 스프레이. 이거는 저는 항상 이 입내를 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마우스 스프레이를 꼭 챙겨다니는데 이거 파스 맞나요? 저 마우스 스프레이 올영 행사할 때 그냥 아무거나 사는 편인데 디자인도 예쁘고 되게 좋아 보여서 구매하긴 했는데 파스 맛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크리스마스에 친구들한테 선물로 줬던 이터널 유의 장갑이고 그때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때는 요 색이 취향이었는데 요즘은 이것보다 조금 더 은은한 컬러가 취향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겨울도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서 올겨울까지는 요거를 착용을 할 것 같아요. 가격대도 한철 사용하기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터치 안 되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이런 비비드한 컬러 하나 착용을 해주니까 되게 스타일리시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올해 12월엔 또 제가 어떤 장갑을 구매하게 될지 되게 궁금해지는, 네, 궁금해지네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찍어가지고 엄청 길어진 것 같은데 열심히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도 지나고 해서 진짜 22년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 무탈하게, 소소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